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5분이라고 다른 부동산에서 얘기하겠지만 5분은 조금 더 걸려. 한 넉넉히 7분이면 될 거예요. 넉넉히 7분이면 되고, 가장 신림역 주변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가 높은 5동입니다. 그 일단은 여기가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하겠지만 언덕도 없고요. 골목도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서 아마 신림역 주변에서는 평균적으로는 가장 비쌀 수밖에 없지 않나. 누구든 언덕보다는 평지를 선호하잖아요. 그래도 막 작은 골목 가는 것보다는 큰 길이 좀 더 선호를 하고, 일단은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요. 가격을 저한테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일단 크기는 여기서 요 크기가 3m 30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70 나옵니다. 3m 30에 3m 70. 그리고 화장실까지 내부 수리 아주 신축같이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네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여기가 작은 방이지만 작지가 않아요. 일단 3m 30에 이렇게가 3m 30이고 이렇게가 2m 70입니다 그래서 작은 방도 작지 않고, 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2080인가를 받으셨대요. 아마 제가 영상 올린 거 그 투룸 보시면 2080이면 좀 비싼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골목 있고 언덕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혼잣말을 지금 몇 분 동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방 치수까지 쟀나 모르겠네. 일단은 방 치수까지 챙기네요. 큰 방은 3m 30에 3m 70이고 작은 방은 사라졌네. 작은 방은 3m 30에 2m 70입니다 작은 방은. 영상이 또 멈춰가지고 혼자서. 그래서 아마 그 방에 여러분들은 영상만 보고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대충 위치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언덕도 없고 평지라서 언덕 있고 골목 있는 곳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한 2천에 80 정도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싹 해서 2천에 한 90 정도 얘기하시는데, 2천에 90은 제가 조금 비싼 것 같고, 일단 한 2천에 80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물론 더 깎아보도록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집도 2천에 60, 70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80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그래서 80?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을 저한테 한번 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발장도 크게 있고, 연식은 오래된 집입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내부 수리 싹 이제 끝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아직 미정이긴 하나 2천에 80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당연히 관리비는 청소비 정도 한 만 원 정도 아마 있을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